자, 그러면 오늘 뉴스 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저첫 번째 뉴스는 예. 아, 다적제제약의 변심에 휘휘리리 신약 약발이이 s 제목의 음, 뉴스가 있던데 한미약품 얘기예요. 이게 사실 뭐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네. 반복되고 있는데 h a t t h 마 이때는 주식 news is t 2 0 t 5년도가 i r s t news is that 기적인 한 해였습니다. 2015년. 이요 네. 2015년. 저도 오. 기억이 나는데 한미약품이 이따라서 대형 기술 수출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개발한 네네.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다국적 제약사 예를 들면 일라이릴리 베링거 인1 5임 얀센 산오피. 음. 뭐 얘기만 하면 딱알수 있는 글로벌 제약사한테 네. 계속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와, 그때, 사실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죠. 네. 그때 한미약품 산 사람들 왕초대박이 나가지고, 네, 맞아요. 그 이후에 뭐 스캔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뭐 취소된 거를 뭐 제때 안 할렸냐, 안 하면 뭐 팩스를 보냈는데, 아니냐, 뭐 그래가지고 주가조작 했냐, 뭐 이런 뭐 네.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한미약품이 참... 2015년은 참 영광의 해였고, 2016년도까지, 2015년이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영역에 에? 에,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 이제 2015년에 일라이릴리한테 기술 수출했던 게 2017년도에 유효성 미달 이후로 반환이 됐고, 음. 2015년 7월에 또 베링거 잉그램한테 했던 것도 2016년 9월에 임상시험 실패해가지고 개발 중단되고. 네. 2015년 11월에 얀센한테 비만 당뇨병 이것도 신약 개발한 거 기술 수출을 1조 규모로 했는데 이것도 2019년 7월에 개발 방향이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 또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중이고 이번에 이제 사노피한테 한 거는 이거는 무려 있잖아요 2015년 11월에 당뇨병 신약 토탈로 보면 5조 1,500억 원 규모로 기술 수출했다 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한미약품이 뭐 대충 국내 탑5 안에 들어도 한 1조 정도 매출하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이런 게. 그런데 여기서 야 기술 수출을 사노피한테 5조를 해. 이러면 주가 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2016년 12월에 바로 이그 기술 수출 규모를 3조 6,500억으로 줄여놓고서 지금 임상 3상 중에 네. 예, 임상 중단을 선언한 거예요. 3상 중에? 네. 예. 임상 상담이 글로벌 삼상이거든. 그러니까 네. 내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임상 삼상을 다 아, 종료한다. 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 놓은 상황에서 아, 우리의 어떤 그 내부적인 개발 방향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기술 다시 갖고 가세요. 이렇게 된 거니까 사실 중단해 버리는 거거든. 요 네. 그래서 이제 한미약품에서는 이제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음. 근데 사실 이 법적 대응이란 게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 수출할 때또뭐 음. 축소됐을 때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리갈 검토를 글로벌이 다 했을 거라고. 네네네. 그런 뭐 법적 소송한다고 해서 이게 음. 뭐 국제적인 소송이 될 텐데 그 소송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 사노피라는 회사가 또 글로벌 뭐 굉장히 큰 회사다 보니까 음. 이 소송은 제가 볼때큰 의미가 없고 일단 중단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나 이제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신약 개발을 해서 글로벌 제약사한테 기술 수출을 한다 그거 음.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기술은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는데 이걸 이제 상품화할 때까지 제품화할 음. 때까지 일상 이상 삼상의 전임상까지 하면은 최소한 5년에서 10년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통상 보면은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글로벌 임상에 약한 5천 명을 한다고 칩시다. 음. 그러면 한명 임상을 하는데 네. 전체 기간에 약 3억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명에. 한 명에. 많게는 5억씩 들어간다. 이렇게. 임사하는. 예, 네, 예. 네, 네. 왜냐하면 그게 그냥 우리가 약 투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계속 병원에 오라고 그러면, 아... 그러면 의료진들이 또 투하, 투입이 돼야 되죠. 아... 병원에 또 협조를 받아야 되죠. 네. 그럼 총 코스트가 예를 들면 5천 명 한다. 그러면 만약에 3억만 든다고 해서 1조, 1조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아... 네. 그걸 우리가 우리 제약사들이 이걸 다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탑5 안에 들은 우리 제약사의 연간 매출이 한 1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아... 예. 네. 음.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이제 글로벌 제약사한테 기술 수출을 하는데 그러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그 비싼 그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왜 그러면 임상을 중도 포기하고 그러냐 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드랍하는 경우도 일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5조 수출 규모다 이렇게 되면은 마일스톤이라 그럽니다. 계약금 예를 아주 일부를 받고, 네. 에, 이 진도율에 따라서 음. 돈을 점차적으로 받는데 대부분 헤비테일이에요. 헤비테일. 헤비테일은 뭐예요? 끝으로 갈수록. 에, 끝으로. 끝으로 갈수록 진짜 음. 성공하면 많이 받는. 다 음. 원래는 이제 앞에 그 앞에 많이 받으면 좋죠. 네. 실패해도 뭐 우린 돈을 버니까. 음. 그렇게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번째 이유는 아, 우리가 비슷한 약을 갖고 있어요. 음, 근데 시장이 그런데 신약이 나왔어. 음. 그래서 조금 돈 주고 사가지고 시간 끄는 거야. 네. 그런 다음에 이거 폐기해 버려. 그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 이 이런 구조에서 우리 그 영세한 글로벌리 보면 영세한 제약사들이. 뭐 10년, 20년에 걸쳐서 계속 의지를 가지고 기술 개발해 가지고 수출이라는 계가를 올렸는데 계속 실패하니까 네. 이게 우리 제약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수 있는가 음. 성공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수출해 가지고 제품화 돼서 야, 이거 나눠 먹고 원래 이렇게 되면뭐 이렇게 제품화 진짜 성공하면 성과급도 받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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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음. 그런 성공 사례가 아예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없어요, 아예? 없어요. 주문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 제약 산업에 맞는가.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글로벌 임상을 우리가 실제로 계속 더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재정의 문제, 네. 예, 이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는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게 지금 글로벌 뭐그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로슈라든지 일라이라든지 지금 얘기한 사노피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돈과 뭘 갖고 있냐면 확실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음. 예, 병원에 미국의 병원, 유럽의 병원에서 다 아. 그걸 임상을 채택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만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아 그럼 우리는 시밀러를 하자. 음. 시밀러. 예. 네. 신약 그거 뭐 어차피 합성신약은 합성약은 그라이센스 끝나면 카피약이 나오는 거니까 의미가 네.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약에 대해서 이제 특허 기간이 끝나면 음. 바이오 시밀러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우리 삼성 삼성바이오로직하고 셀트리온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두권이니까 아예 이그 어떤 신약 개발에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바이오스밀러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네. 또이 한미약품이 그쪽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으로서 선두인데 음. 계속 이제 이런 라이센스 아웃에 반환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게 되면 우리 제약사에 대한 투자 어떤 의지 같은 것들도 많이 꺾이게 되는 음. 그런 이벤트가 어제 또 발생이 됐네요. 네. 뭐 업계가 아주 거기도. 장난이 아니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아,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네. 아, 중국과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음. 아, 아주 강하게 또 던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 이런 얘기예요. 그 내가 작년에 그 저. 올해 1월이죠. 그 체결된 1단계 무역 협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다고 보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중국한테 관세도 낮춰주고 뭐 이렇게 해서 네. 중국은 또 우리 물건 사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한다고 했는데 그 틈에 우리가 관세도 안매기고 수입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코로나 1구더라 응? 그친구들 보니까 뭐 협상하는 왜냐면 이게 시점이 겹쳐요. 관세도 안매기왜냐면 이제 역학적으로요. 역학적으로 네. 뉴욕의 뉴욕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코로나 1 9가 창궐한 거는 사실 3월달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파우치 소장이라 든지 이런 사람 다 보니까 이미 뉴욕에는 1월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 음. 있었다는. 그당연히 그렇, 그렇겠죠. 갑자기 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백악관에서 그 유호부총리 불러다가 사인하고 그럴 때. 이 친구들 갖고 와서 수출해 버렸네. 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치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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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중국하고는 이제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선언적인 얘기. 뭐 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뭐 코스트코니 뭐 미국의 뭐 월마트니 이렇게 생필품이 모자라 가지고 뭐 어, 텅텅 빈다는 중국하고 관계 끊으면 거기에 누가 채우겠어요? 그건 뭐 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최근에 1년에 이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강경하다. 왜 그러겠어요? 11월입니다. 선거가. 네, 11월 초예요. 네. 그러면 6, 7, 8, 9, 10, 11. 이제 6개월도 채안 남았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내치,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 방역의 실패라지 이런 부분을 돌려야 뭔가 되니까. 돌려야 되는데 네. 파론지가 우한이라고 하고 뭐 연구소니 뭐또 무슨 박신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거 잘 걸린 거죠. 음.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하는데 이게 그냥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그 공무원 연금 같은 공적 기금이 중국에 주식 투자하는 거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취소가 됐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화웨이에 대한 제재. 이거를 유년 동안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중국 때리기의 조치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걸 그냥 뭐 선언하고 말게 아니라 아. 이런 걸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미국이 이제 애국주의는 고향이 되면서 네. 코로나 19에 대한 미국 내부의 비판적인 시각은 그 네,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사실 그 미국과의 무역 협정 이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네.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의사는 없다. 내가 심핑하고 지금 얘기하고 쉽지가 않다. <laugh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미중 그 무역 전쟁을 우리가 2017 18 19 이렇게 겪었는데 네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저 다른 방향의 어떤 음. 그 미중 간의 냉전 그리고 에 시기적으로 미국 대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거의 유일무이한 네. 에그 국민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닌가 싶어서 금융 시장에는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 이럴 때일수록. 아 그런 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코로나 이후에 네. 어떤 식의 투자가 네. 나를 지켜줄 것인가. 아 나오잖아요. 언제요? 지금 예판하고 있어요. 예약 판매. 네. 아, 어디서 살수 있죠? <laughs> 교부하고 해서 입사. 아 너무한다 진짜. 네. 네, 코로나 투자 전쟁. 예. 네. 네. 저희가 아, 아주 쟁쟁한 우리. 아, 아 우리 피디가 또 주변자분들의. 지혜가 담긴 책 네. 코로나 투자 전쟁 지금 교보 네, 오늘 문구. 나오신 또또 또 김일구 장부가 또 저자니까 예수입사 네. 네. Yes, 등에서 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뉴스 삼세 번째 뉴스 전해 드리죠 세 번째 뉴스는요. 야 이것도 참 무서운 뉴스입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지금 어린이 교제 아마 코로나일구와 관련이 있을 거로 네. 지금 판단되는. 한 300명 가까이가 걸렸다고요? 제가 이거 두 번째 지금 뉴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한 2주 전인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 제가 이그 어린이 괴질에 대해서 다시 뉴스를 꺼내 드냐면요 후회가 돼서 그래요. 음. 아 올해 1월아 중국에서 그 바이러스 그뭐 한다는데 그걸 더 강력하게 파고들었으면은 네. 우리 투자들이 좀 대처할 아. 를수 있겠는데 네. 이게 지금 뉴스가 뜨문뜨문 나와 요이 어린이 괴질이. 음.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유럽 쪽에서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영국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그런데 이 코로나 19하고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네.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왜냐하면 코로나 19가 창궐한 지역에서 환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이 어린이 괴질이라고 하는 이 질병의 양태도 똑같아요. 예. 음. 네.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면역, 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에 대한 뭔가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에 대한. 네, 네, 네. 그러면 이건 코로나19와 연관된 어떤 그 뭐, 새로운 실컷이다. 형태의 질병인데 네, 네. 원인도 모르고 모른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어디가 제일 많이 걸렸겠어요?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창궐한 뉴욕 음. 그리고 그 주변에 코네티컷 뉴저지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한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쿠오모지사가 어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그 보, 저, 리포트가 없거든요. 음. 그리고 에,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는 이제 질병 이렇게 돼 있지만 영국에서 1 4 살짜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이 괴질로? 네1 4 살짜린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어린이 괴질이라는 게 다시 새로운 어떤 그 에, 새로운 형태의 질병으로서 전염병으로서 이 공포를 준다라는 것은 사실 여기다가 그 부모 입장에서 어린이 자기 아이 아이들이 그럼 학교를 어떻게 보내겠어요? 못 보내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백투스쿨도다 이제 연기가 되고 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코로나 1 9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어떤 의료진에서는 아 그냥 이게 에이지 처럼 음. 이제 인류가 그냥 같이 가는 질병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다 네.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에 브라질 같은 데가 오늘 제가 자료를 보고서 어제 같은 경우에 만천명이 하루에 확진자가 나왔 네, 네, 요 남반구 음. 남방구에 그래서 이게 코로나 1 9또 러시아 심각하다는 얘기를 드렸고 인도 아프리카도 지금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그 유럽의 정점 찍고 미국의 정점 찍는다고 끝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어린이 괴질이라는 얘기가 뉴스가 계속 뜨문뜨문 나오는 게더 자주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